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의 금년도 업무 계획을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광주시청에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미소를 잃지 않고 일어나 재치 있게 말을 건넵니다. 장군님 이제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그 일대기를 저희들 이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되게 어릴 때 뭐 촌놈이 돼서 사진이 있어야지. 이 벽보에는 매일 강제해직자의 명단이 붙었습니다. 증거가 없고 구멍을 감안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하고 싶은 거예요. 전두환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열린 제4차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노태우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. 대회장 주변의 시가지에서 300명에서 1000명 단위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으나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. 시간을 끌기보단 대국민 사과라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. 검찰이 태블릿 PC를 정우성 전 비서관의 증거로 채택하면서 최순실 씨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뉴스는 집회 소식을 여덟 곡지 보도했습니다. 같은 날 CBS와 KBS는 특집 편성을 해가며 이 문건에는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이 최 사장이 엎드리라고 했습니다. 엎드리라고 해서 한 대 100만 원씩이다. 지금부터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시위 재판 개입을 단독 보도해 한국 기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.